일 못하는 성격 좋은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 최악이죠. 일 못하면 어쨌든 힘들어요, 무조건. 네. 왜냐면 내가 일 더 해야 되니까. 이 앞에 나오는 워리백의 9-to-6 물경력. 처음엔 편하고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가셨을지 몰라도 거기에 딱 젖어들기 시작하고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로 그 상황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이번 순서는 네. 찬반토론. 찬반토론. 저희가 의견이 달라야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중에서 직장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하고는 좀 이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그쵸. 분들에게는 많이들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레지던트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오래됐죠? 좋냐? 네. 그때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 첫 번째 거 업무 실수를 했을 때 듣고 싶은 말 네. 위로와 격려, 냉철한 피드백 하나, 둘, 셋 이걸 고른 이유가 업무 실수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냉철한 피드백이 필요하겠지만 나는 알아요. 지금 약간 인지 오류가 작동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냉철하게 피드백하는 사람인데 난 위로와 격려 원하네? 약간 여기서 인지적 오류가 살짝 생겼어.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난 알아요. 그래서 예,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냉철한 피드백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저는 주로 피드백을 주는 쪽입니다. 예, 저도 위로와 격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닦인다고 표현하죠. 닦여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지나고 보면은 뭐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지만 되게 또 아픈 기억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선택을 했지만 또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냉철한 피드백을 받고 뭔가 가슴에 팍팍 박히는 피드백을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선명하게 각인이 되면서 그쵸. 같은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냉철하게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거죠. 아니 뭐 질문이 듣고 싶은 말이니까 그렇죠. 듣는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레지던트 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업무 초창기 내가 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 일을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냉철한 피드백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업무 파악은 하고 그 업무를 내가 좀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해나갈 때까지는 위로와 격려만 가지고 그 업무에 익숙해지거나 그 업무를 능숙하게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냉철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업무가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실수가 나왔다. 그럴 때는 대부분 자기도 뭐 실수한지 알거든요. 좀 그럴 때는 야, 앞으로 잘해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와 격려 정도를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와서 업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때. 냉철한 피드백을 하면 도망갈까 봐서 그만둘까 봐서 처음에 막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자꾸 냉철해져. 너 6개월이나 됐는데 왜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저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두 번째. 네. 퇴사하고 싶을 때 매일 자정까지 야근 그리고 동료들과의 불화. 어떤 것 때문에 퇴사하고 싶겠냐? 어떤 걸 더 못 견디느냐? 둘 다요? 둘 다인데. 그중에 골라봐. 하나, 둘, 둘 셋. 저희 때만 해도 1년차 때는 뭐 매일 자정까지 야근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은 일단 매일 잠을 안 재우고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서요. 우린 두 명밖에 없었어가지고 얘는 세 명이었는데 아침 7시에 일이 시작하면은 그날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일하고 밤새도록 아침까지 콜 다 받고 다음날 또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콜 넘길 때까지 몇 시간 일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이게 당직이에요. 그 일을 해도 사실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레전드 동기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정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동료와의 불화가 불화 자체도 문제지만 동료가 너무 일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너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일을 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동료와의 불화는 저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일 자정까지 야근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동료들과의 불화는 어떻게든 뭔가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것보다는 불안은 조금 더 개선하려고 제가 애를 쓰면서 노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너는
동기들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 저는 거기 에너지 많이 썼던 사람이니까 선배들, 후배들, 이 동기들하고. 세 번째. 네. 아, 또 바로 나오네.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두 번째, 일은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일 못하는데 성격 좋은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 최악이죠. 아, 최악 아니야. 일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구나. 아무튼 일 못하면 어쨌든 힘들어요, 무조건. 네. 왜냐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성격이 좋다.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일을 잘하지만 성격이 안 좋아도 어차피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랑. 네. 그냥 사적인 관계 아니고 일하려고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잘하지만 성격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하려고 만났으면 일 잘하는 게 최고죠. 물도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이제 친구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정말 동료를 넘어서 친구로 가는 건데,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그지 같다? 그냥 걔랑 일만 하면 되니까. 그냥 얼굴 마주 보는 게 좀 불편하거나 좀 짜증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근데 일은 못하는데 성격은 좋다? 뭐라고 하면 내가 괜히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 못하는데 성격 좋다는 애들이 대부분은 피드백이 잘 먹히지도 않아요. 결국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내가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자보단 전자가 낫습니다. 무능하지만 성격 좋은 상사와 유능하지만 성격이 안 좋아서 하늘 앞에서 엄청 나는 근데 그거는 일을 잘하는 상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생각해요. 일 잘한다라는 게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팀워크까지도 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서 팀 분위기 깨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네 번째. 나에게 좋은 상사란 마이크로 컨트롤하는 상사와 방목하는 상사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왜냐면 내가 마이크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상사가 나를 마이크로 컨트롤하면 내가 못 참죠, 못 견디죠. 그래서 뭐야? 자기는 뭐 다 잘났고 지금. 아니, 내가 되게 강박적이기 때문에 일을 지시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몇 년 동안 같이 일했고 이 직원은 믿을 만하다 할 때는 러프하게 지시를 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올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는 편인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이 형이랑 똑같은 성격으로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사일 수 있잖아. 만약에 나랑 성격이 똑같으면 나한테 한두 번 일을 시켜보면 마이크로 컨트롤 안 할 거야. 믿고 맡기지. 불쾌하네요. 이게 뭐지? 아무튼 저는 이제 방목하는 상사가 낫다.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가 성장하려면 자율성이거든요. 내가 자율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나름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자기 안에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하는 상사 밑에서 그 사람이 수족이 돼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딱딱 들어맞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목하는 상사가 낫다. 그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상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만 고르자면 월 수입 200에 9-6 그리고 물 경력, 월 수입 500에 풀 야근, 커리어 사인. 하나, 둘, 셋. 만약에 나한테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뭘 고를래, 어떻게 살아볼래, 그러면 한번 살아보니까 전자처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뭔가 다른 걸 추구하고 다른 거에 만족을 얻고 산다면은 전자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후자로 그래도 20몇 년 살고 나니까 얻은 결론입니다, 그냥. 사실 지금 20대를 처음 살아본 분이라면은 제 지인이거나 동생이거나 그랬으면 후자를 권유하겠죠. 저도 생각이 많았는데 자기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뭔가 써보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전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냥 어떤 회사를 다녀야 될까 딱 여기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후자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어쨌든 일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고 내 커리어도 좀 쌓아보고 그 안에서 아 난 이런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 전자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고생은 무조건 피하고 본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특히 20대, 30대 초반에는 후자처럼 어느 정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옛날에 전문의 따고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럴 때 게으른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출근 시간도 딴 병원보다 좀 늦고 퇴근 시간 되게 빠르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 되게 짧고 월급은 다른 병원보다 적은 대신에 너무너무 여유 시간이 많은 얼핏 생각하면 거기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처음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생활에 젖어버리면 사람이 그냥
거기서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의욕이 있던 분들은 못 견디고 뛰어나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 의욕이 없어 보여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워리백의 9-6 물경력, 처음엔 편하고 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가셨을지 몰라도 거기에 딱 젖어들기 시작하고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로 그 상황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특히 20대라면 혹은 30대 초반 정도의 사회 경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럼 무조건 후자 쪽으로 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요즘에 이 전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월 200에 9-6 물경력을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른 거죠. 회사가 나의 어떤 안위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회사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고 나는 그 밖에 어떻게 살까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게시해 주시면 우리가 또 다음에 그거를 주제로 더 많이 고민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찬반 토론이 연애 2탄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여러분들에게 찬반 토론에 대한 투표 커뮤니티에 붙였었는데 어떤 게 최악이냐. 그렇죠. 네.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투표를 만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와. 결과가 사실 되게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54% 대 46%. 네. 우리 짱떼 분들은 잠수 이별이 더 싫은 걸로. 네. 헤어질 때 최소한 헤어지자 말하면 되잖아. 무서워서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아니면 귀찮아서 말을 못하면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기라도 합시다. 베스트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오니카 님이 잠수 이별은 미련이 남아 오랫동안 힘들 것 같고 환승 이별은 당신 정말 기분이 더럽고 자괴감도 들겠지만 상대에 대한 미련이 거쳐서 정리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찬미 님 환승 이별은 이런 쓰레기 하고 정말 정 빨리 뗄 수 있는데 잠수 이별은 정리가 오래 가요. 이별이구나 인정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왜라는 물음이 머릿속 오랫동안 맴돌죠. 참 저도 다시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환승이별 파였는데 상대방이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잠수이별은 무슨 문제일까? 나한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수이별보다는 환승이별이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잠수이별하면 잠수이별 당한 쪽에서는 처음 며칠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걱정한 자신이 더 싫어서 왜 연락이 안 되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면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이게 튀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애를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부터 생각부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사실은 만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헤어지는 것이 그 상대방이 이 연애를 통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계속 자책만 하고 정작 남는 건 없는 그런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직장생활에 대한 찬반 토론 했는데 이것도 투표 올릴 거거든요. 이 찬반 투표도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마인드 카페 어플 또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